안녕하세요, 용식쿠입니다. 지난 패럿 영상 모아보기는 재밌게 보셨나요? 혹시 아직 못 보신 분이 계시다면 위에 나오는 카드를 눌러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패럿 영상 모아보기 이어서 추석 명절 기념 고양이 바바 영상 모아보기입니다. 치즈 개냥이 바바에게 1년 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가. 지금 보이는 이 목록은 흔히 사람들이 알고 있는 고양이가 싫어한다는 스킨십 목록입니다. 하지만 고양이의 탈을 쓴 이 강아지는 모든 스킨십을 허락해주죠. 가지런히 그루밍을 해놓은 털을 역방향으로 쓰다듬으면 고양이는 싫어한다고 합니다. 마치 여성분들이 머리 쓰다듬을 당했을 때 머리가 헝클어지는 게 싫은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이 개냥이는 그딴 것 따위는 개의치 않아 하죠. 두 번째로 발바닥 젤리 만지기. 고양이의 발바닥에 있는 젤리는 아주 귀여운 모습을 하고 있어서 나도 모르게 만지고 싶은 욕구가 생기게 합니다. 하지만 발바닥 젤리는 예민한 부분이라고 해요. 그래서 누가 만지는 걸 싫어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개냥이 바바는 젤리를 만지든 말든 별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꼬리 만지기입니다. 꼬리 또한 고양이가 싫어하는 스킨십 부위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꼬리는 쉽게 통증을 느낄 수 있는 부위라고 해요. 하지만 우리의 바바는 민망할 정도로 신경을 쓰지도 않아요. 마지막으로 배 만지기입니다. 고양이의 배는 약점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야생에서 고양이들은 안전이 보장되어 있지 않는 곳에서는 절대 배를 내놓는 법이 없죠. 그래서 당연히 누가 만지는 것도 싫어합니다. 하지만 역시나 우리의 바바는 싫어하기는 커녕 오히려 더 만져달라고 하는 것 같아요. 아이고 좋아요. 바바가 배만짐을 당하는 건 악갱이 시절부터 즐기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바를 처음 데려왔을 때는 고양이는 배만지는 거 싫어한다고 들었는데 잘못된 정보라고 생각을 했었죠. 이거 보세요. 너무 편해 보입니다. 나중에는 아직 어려서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다 큰 지금도 이렇게 궁디팡팡을 해주거나 계속 쓰다듬고 있다 보면 어느 순간 배를 뒤집어 까줍니다. 마치 배를 만져달라는 느낌으로 말이죠. 그럼 열심히 배를 만져주면 됩니다. 강아지예요, 강아지. 궁디기를 리드미컬하게 쳐봤습니다. 궁디팡팡팡팡팡팡팡팡팡팡팡팡 궁디팡팡. 매번 좋아하는 건 아닌가 봅니다. 여기 배를 내놓고 자는 고양이가 있습니다. 이런 자세로 뻗어 있는 고양이를 봤는데 배를 만지지 않는 건 직무유기입니다. 오히려 즐기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배만짐을 즐기는 고양이 영상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귀여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빠이! 우리 개냥이 바바가 태어난 지 벌써 1년이 되었어요. 이렇게 작았던 악갱이 시절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 버리고 어엿한 큰 고양이가 되었습니다. 고양이는 1년이면 다 큰다고 하는데요. 악갱이 시절이 너무 빨리 지나가서 아쉽긴 해요. 그러고 보면 저도 태어난 지 벌써 11,000일이 넘어갔네요. 시간이 겁나게 빠릅니다. 이거는 파티용품, 이거는 바바를 위한 깜짝 선물인데 지금 당사자가 옆에 와있네. 깜짝이 아니게 돼버렸어. 캣닙이 들어있는 생선 모양 인형입니다. 후기를 보니까 어떤 고양이는 아주 환장해가지고 막 난리 부르스를 쳤다는데 우리 애는 어떨지. 재우가 더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그러게. 우선 이걸로 꾸며볼게요. 생일 당사자인 고양이에게 걸어주는 거. 근데 당사자 앞에서 이렇게 준비해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당사자가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나왔어. 당사자! 얼른 다시 차. 어이 패럿 조수! 사고 치지 말고 가만히 있어 그냥. 이건 약간 불교 같은 느낌이야. 홍등 막 이런 거? 이게 약간 연등 그런 느낌인데? 불교 행사야? 오늘? 오늘 석가탄신. 불교 행사니? 이거 부처님 오신 날에 이런 거 많이 본 것 같은데. 아니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말을 하니까 갑자기 그렇게 보이잖아. 지금 부처님 오신 날 행사 준비하는 절 사람들 같잖아. 그냥 붙여야겠다. 도망친다. 힘드세요. 이것도 어떤 불교용품이야? 오 뭐야. 대빵 커. 안 돼. 그 위에 올라가면 어떡해. 다 구겨지잖아. 그냥 가져갈게.
기타 속였었어. 이미 망했어. DAY가 없어. 응? DAY? D 저기 있네. D에. 아, D만 있고 AY가 없잖아. 따져야겠나. 아주 하자가 많아요 상품이. 겹쳐있는 거 아니? 겹쳐있네. 겹쳐있네. A는? 이거 어디 있겠지. 어 A는 있네. 겹쳐있구나. 이 사람이 아주 그냥 이거 그냥. 아니 근데 이거 말고도 얘도 없고 뭐 없는 게 얘도 없고 지금. 우리 지금 기독교 집안인데 바바는 부처님이었어요? 누구 생일상 망칠라 그래 지금? 어? 와우 와우 쟤는 뭐야 또. 제삐야 너도 그거 갖고 싶니?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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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놈의 자식 일로와 일로와 이놈의 자식 이거 놔 임마 놓으세요 놔 놀라고 겁나 니 거 아니야 이거 바바 거야 임마. 이제 좀 꾸며 보겠습니다. 일단 가랜더를 붙여줍니다. 그리고 각종 불교용품이 아니라 생일용품으로 꾸며줍니다. 바바가 신경이나 써줄지는 모르겠네요. 제삐는 바로 옆에서 지쳐버렸습니다. 재우는 쇼파 뒤가 재밌나봐요. 한참을 여기서 놀았습니다. 바바 여기 보세요. 바바야 바바야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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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바 바바 여기 봐. 아 예쁘다 아 예쁘다. 아이고 자꾸 이제 왜 그래. 야. 너가 주인공이 아니야 임마. 바바가 애착방석에 앉았으면 좋겠는데 잘 있다가도 카메라만 들면 돌아다니더라고요. 일부러 그러는 건가? 킹밖에. 바바 리본이 얼굴만 해. 리본 너무 큰 거 아니야? 하지만 바바는 개의치 않아 합니다. 바바 생일 파티는 생방송을 통해서 구독자분들과 함께 축하해줬습니다. 바바가 생방송 내내 가만히 있지를 않아서 정신없긴 했지만 맛있는 간식도 먹고 즐겁게 생일 파티를 잘 마무리했어요. 왔어. 여기 세상 편해 보이는 고양이가 있습니다. 다른 고양이도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바바는 이름을 부르면 꼬리를 겁나게 흔들어 줍니다. 바바? 바바? 꼬리를 흔들어요. 바바? 바바? 봐봐. 더 가깝게 보겠습니다. 봐봐. 귀여워. 때는 바바의 생일날입니다. 오늘도 꼬리를 잘 흔들게 생겼군요. 봐봐. 봐봐. 화로해, 화로해. 꼬리가 화로해요, 바바씨. 꼬리가 화로의 마냥 팔딱팔딱 뛰고 있어. 봐봐. 봐봐. 계속 꼬리를 움직여줍니다. 하지만 이래도 꼬리만 흔들 수 있을까요? 봐봐야. 바바는 절대 참지 않지. 이 속물. 이 속물. 바바가 태어난 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1년 전 7남매로 태어났던 작고 귀여운 바바는 어느새 이렇게 듬직하게 자랐습니다. 얼마 전 바바의 생일 파티를 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엄마 고양이의 냄새를 맡으면 바바가 어떤 반응을 보일까? 1년 동안 엄마 고양이를 까먹었을까? 아니면 익숙한 냄새로 기억하고 있을까? 이런 단순한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따로 부탁을 드려서 바바의 엄마 고양이의 집사님으로부터 엄마 고양이가 자주 사용하는 물건을 하나 받게 되었습니다. 엄마 고양이의 물건이 들어있는 박스입니다. 보자마자 바바가 위로 올라가네요. 다른 고양이의 냄새를 맡은 걸까요? 아니면 그냥 박스라서 관심을 주는 걸까요? 박스를 뜯어보겠습니다. 비켜봐. 짜잔. 와, 엄마 고양이 털이 그대로 있어. 바바 앞에 둬보겠습니다.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면서 냄새를 신중하게 맡고 있습니다. 확실히 다른 고양이 냄새가 나서 그런지
평소와 다른 반응을 보여주네요. 아주 신중하게 냄새를 맡고 있습니다. 낯선 고양이 냄새라 경계를 하는 건지, 뭔가 익숙한 냄새라고 생각하는 건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진짜 궁금했어요. 엉덩이는 왜 들고 있는 걸까요? 급기야 핥기 시작합니다. 마치 그루밍을 해주는 것 같아요. 열심히 그루밍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불청객이 등장합니다. 까꿍. 너는 뭐야? 지금 바바가 오랜만에 엄마 냄새 맡고 있단 말이야. 그러거나 말거나 바바 귀 속이 궁금한 제삐입니다. 야, 그러니까 맞았잖아. 니 왜 그래? 한 대 맞아야 정신 차리지 진짜. 냄새로는 부족했는지 물어 뜯기 시작합니다. 오, 왜 그래? 오, 좋아하는 거야 아니면 뭐 무슨 반응이야 이게? 야, 그걸 왜 뜯냐? 바바는 냄새를 한참 맡더니 엄마 고양이 담요 위에서 한동안 편하게 쉬었습니다. 여기 이불을 덮고 있는 고양이가 있습니다. 아주 능숙하게 잘 덮고 있어요. 바바야, 사람이에요? 이불을 그렇게 덮고 있어요? 햇살 쬐면서 어? 이불 그렇게 덮고 있고 사람이에요? 고양이에요? 고양이에요? 이불 참 잘 덮어 우리 고양이는. 바바야 일어나야지 이제. 일어나야 돼. 학교 가야지. 언제까지 잘 거야? 5분만 더 잔다고? 안 돼, 늦었어. 지각이야. 학교 가야 돼. 일어나세요. 언제까지 누워 있을 거야? 해가 중천이야. 해가 중천 지금. 세수하고 나갈 준비해야지. 세수 열심히 하네. 그거 하고 이제 학교 갈 준비해요. 준비하고 있어. 이따가 다시 올게. A few moments later. 아직도 자고 있어? 이제 일어나야 돼요. 언제까지 누워있을 거야 아주 그냥. 아니 야, 너 이렇게 여유가 넘치냐? 바바야 세상 편해 보인다. 학교 안 가? 오늘 학교 가기 싫어요? 어이 캐초딩 아주 그냥 만져주면 좋아가지고 그냥 꼬리 살랑살랑 흔드는 거 보소. 아주 그냥 배를 이렇게 내주는 고양이가 어딨어. 저기요, 저기 아저씨 더 자? 어? 선생님한테 전화해서 오늘 학교 못 간다고 연락할게. 알았지? 더 자 그냥. 아주 그냥 어? 잘 자. 바바는 그렇게 침대 위에서 원하는 만큼 충분히 잠을 잤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끝! 30분 정도 외출 후 집 앞입니다. 바바가 애타게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안녕 바바. 바바가 잔소리를 잔뜩 퍼부어요. 안녕. 잔소리를 심하게 해. 바바. 이거 잔소리가 심해. 오, 뭐야, 뭐야, 오씨. 어? 이렇게 쉽게 넘는 게 있기야? 야. 고양이는 영역동물이라서 익숙하지 않은 공간으로 가게 되면 극도의 불안감을 느낀다고 하던데, 바바야. 얘는 왜 이러죠? 야, 너 집 밖으로 이렇게 너무 쉽게 나오는 거 아니야? 길고양이의 피가 흐르고 있긴 하지만 태어나서 지금까지 집고양이로 자랐는데 너무나도 쉽게 현관 밖을 나가네요. 바바, 너 고양이 맞아? 밖으로 너무 쉽게 나온 게 신기해서 한동안 쳐다보고 있었어요.
바바는 여기저기 냄새를 맡으면서 새로운 공간을 탐색하더라고요. 이제 집에 들어가나 보다 생각했는데 아직 탐색이 부족했나 봐요. 그래도 너무 오래 밖에 있으면 좋지 않을 것 같아서 강제로 집으로 복귀시켰습니다. 들어가자. 자. 갑시다. 다음 날입니다. 혹시 또 뛰어넘어올지 궁금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외출을 하네요. 보니까 제가 서 있으면 안 넘어오는데 쪼그려 앉으면 뛰어넘어오더라고요. 집사가 자신을 부른다고 느끼나 봐요. 어쨌든 자꾸 현관 밖으로 외출하면 영역동물에게는 좋지 않으니 더 이상의 외출은 금지하겠습니다. 봐봐, 올라, 가자. 옳지, 잘했네. 바바가 현관 밖으로 나오는데 어떤 경계도 하지 않고 바로 나와버려서 좀 놀랐어요. 바바는 정말 적응력이 좋은 것 같습니다. 아니면 정말 고양이의 탈을 쓴 강아지인가? 너 혹시 강아지 아니에요? 어떻게 그렇게 쉽게 나와? 대단한데? 어떻게 경계심 하나 없이 그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뭐 그래도 적응력이 좋다는 건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끝! 아니 뭐 이딴 고양이가 다 있니? 자려 그래. 처음 본 사람 무릎 위에서. 오이구 우리 바바. 오이구. 아이고 착해요. 아자자자자자자. 아빠. 응? 응? 아빠야, 이렇게 격렬하게 보니. 아빠? 어디 때려, 씨. 아, 나 진짜 킹 받네. 아, 진짜. 이놈의 자식아, 어딜 때리는 거, 어딜. 어? 어, 봐봐.
예쁘게 쌌네 아주 그냥. 오, 어이구, 아이고 귀여워,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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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 바바? 울고 왔어요? 울고 왔어요 우리 바바. 오우야. 어떻게 이렇게 따라다녀? 넌 밖 가자. 일로 가자. 아빠, 아빠, 편해요? 어이구, 편해. 어이구, 봐봐. 어쩜 이렇게 편하게 자고 있어. 귀여워. 그냥 경계심이 1도 없어, 고양이가. 왜 울어? 왜까지? 정전기 공격.
아이씨 와사비가 너무 없다. 아이씨. 와 윤기가 잘 자른다. 나무찌개 먹어야지. 귀엽지? 왜 떨어지냐? 이 스시 먹을까요, 요거? 어, 시끄러워. 왜 이렇게 시끄러워, 이거? 이거 먹어봐. 너 별거 다 먹잖아. 넌 천도 먹고, 종이도 먹고, 플라스틱도 먹는 애가. 이건 안 먹어? 왜 그런가? 풍미를 다 잃었는데 애들이? 그럼 나나 먹어야겠다. 이타다키마스. 안녕. 이제요. 잘 자. 자자자자. 아유 숙제 끝.
바빠. 안녕? 뭐해 여기서? 이거 봐봐. 우리 파바는 간식을 원해요. 간식, 간식, 간식. 간식을 원해요. 그거 원해요? 장난감 원해, 장난감? 여기 장난감이 있네요. 장난감이 있네요. 오오오. 여기 있다. 와 좋아.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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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손. 알치 잘하네. 어이. 봐봐 손. 알치 잘하네. 봐봐야,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여기 키보드가 여기 밑에 있는데 이거 해야 되는데. 어이구 귀여워요. 어이구 우리 봐봐 너무 귀여워요. 아이고 잘하네. 아이고 잘하네. 양치도 잘해요. 바바는 오늘도 누구보다 편해 보입니다. 먹고 자고 싸고 놀고 걱정 없이 사는 것처럼 보이는 동물들이 가끔은 부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은 아니 어쩌면 매일매일 동물들의 어떤 행동들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멀쩡한 숨숨집을 두고 버려진 박스를 좋아하는 고양이를 볼 때입니다. 고양이가 박스를 좋아하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런 걸 보면 굳이 좋은 제품을 사줄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합니다. 어차피 그 좋은 제품이 들어있던 박스를 더 좋아할 텐데 굳이 사줄 필요가 있을까? 라는 원초적인 생각이죠. 아주 편해 보입니다. 그 상태로 잠이 들었습니다. 몸에 딱 맞아서 꽉 껴 보이는데 뭔가 모를 안정감까지 느껴집니다. 또 다른 날입니다.
박스 공간이 좁아 터졌는데 어떻게 해서든 구겨 넣습니다. 고양이는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봐봐. 아니 꼬리를 뭐 이렇게 흔들어. 꼬리를 대답하는 고양이에요. 봐봐. 으이그 귀여워. 페럿들이 숨숨집을 차지했습니다. 이거 너 집이에요? 어이구 귀여워라. 이제요. 이거 원래 바바 건데 이 집. 바바 건데 바바가 버렸어요. 페럿들이 아주 편해 보입니다. 숨숨집이 쓸모 없어질 줄 알았는데 뭐 누구라도 사용하니 다행입니다. 바바야, 원래 저거 너 건데 괜찮아? 괜찮아. 그냥 빵 땅바닥이 좋아요. 아이고 좋아. 야, 왜 때려? 왜 때려 임마? 왜 때려? 네가 버린 거잖아. 야, 네가 버린 거잖아 임마. 그치? 아이고 귀여워라. 어떻게 이렇게 귀여울 수 있을까 아주 그냥. 진짜 오랜만에 고기를 왕창 먹었습니다. 몸속에 기름칠 좀 제대로 했어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 고깃집, 갈비를 무제한으로 먹을 수 있는 그곳입니다. 편집하면서 보니까 또 먹고 싶네요. 안 잘리네. 그럼 칼집만 내놓고. 더 구워야겠다. 안 잘려. 너무 두꺼워. 통상격이라서. 근데 문득 이런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고기 냄새를 폴폴 풍기면서 집에 들어가면 바바가 어떤 반응을 보여줄까? 무던한 고양이 바바는 어지간한 일에는 반응이 별로 없는데요. 고기 냄새에는 어떨지 궁금해졌어요. 고기 냄새 나? 나는 거 같은데? 난다고? 응. 그러면 안 느껴지지? 코가 막힌 게 아닐까? 바바야, 나 고기 먹고 왔는데. 바바가 어딨어? 바바야, 나 고기 먹고 왔는데. 온다. 혹시 다른 냄새 안 나니? 아주 관심이 없지 그냥 아주. 링글링글 그냥 좋아 우리 와가지고. 아이고 링글링글링. 좋아요. 아이고 봐봐. 아이고 귀여워. 아이고 귀여워. 아이고. 야, 내가 밖에 나가서 다른 고양이랑 바람 피다 오실 수도 있잖아. 냄새 좀 맡아봐. Nope. 너 내가 다음에는 다른 고양이랑 바람 피고 온다. 너무 안심해. 우리를 너무 신뢰해. 여기 냄새 난다? 어이구 냄새 나요. 엄마 어때? 냄새 나? 그냥 귀찮은가 봐. 야, 고기 냄새 잔뜩 묻히고 왔단 말이야. 어이구 귀여워. 혹시 벗어놓으면 관심을 보일까 싶어서 소파에 옷을 펼쳐놔 봤어요. 냄새 나는 게 아니라 그냥 쉬려고 앉은 것 같은 느낌이지? 맛있는 냄새 안 나요? 냄새 안 나. 난 냄새가 안 나, 고기 냄새가. 코가 막힌 것 같긴 한데 봐봐도 코가 막혔나? 이상하네. 봐봐. 맛있는 맛이 나요? 뭔가 은근히 맛있는 맛이 나지? 오, 뭐 언제까지 향는 거야? 뭐 달아 없어지겠어.
바바는 여러 가지 장난감이 있어요. 낚싯대 장난감은 물론이고 오, 빠르네. 벽을 타고 오르는 양오름도 있고 이런 빵끈조차도 장난감이 되죠. 그리고 캣닙이 들어있다고 하는 생선 모양 장난감도 있어요. 아주 가끔 가지고 놀기는 하지만 가지고 노는 걸 거의 보지 못했어요. 봐봐, 안 가지고 놀아? 그렇다면 진짜 생선이라면 어떨까요? 저는 평소에 생선을 거의 먹지 않는데 바바의 반응이 궁금해서 구매해봤어요. 싱싱하네요. 일단 날 것 그대로의 상태를 보여줘봤어요. 너 이거 생선 좋아하니? 바바는 날 생선을 처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탐색을 하는 것 같아요. 안 먹냐? 안 먹을 줄 알았어 임마 자식아. Nope. 야, 네가 아무리 달라고 해도 어차피 안 줄 생각이었거든. 날 생선 주는 거 안 좋대 고양이한테. 어차피 안 줄 생각이었어. 먹지 말든가 저리 가시던가요. 가라 이 녀석아. 어차피 안 줄 생각이었어 자식아. 생선? 야, 줄 생각 없었거든? 내가 다 먹을 거야 임마 자식아. 이번엔 구워보겠습니다. 굽기 시작하면 냄새가 많이 날 거예요. 냄새를 맡으면 바바가 오지 않을까요? 생선 굽는 소리도 아주 좋군요. 아이고 맛있겠네요. 여기 생선이 구워지고 있네. 생선 맛있는 거 있는데 한번 구경해 볼래? 너 줄 생각은 없고 구경이나 좀 해봐 바바야. 지금 고기가 엄청 맛있게 구워지고 있는데. 봐봐, 냄새 안 나? 궁금할 텐데 봐봐야. 생선이랑 낯가리니? 야, 고양이가 생선을 이렇게 좋아한다는데 너 고양이 아니니? 일단 우리 바바는 생선을 안 좋아하는 걸로. 생선에 뭐 거의 눈길도 주지 않고 있죠? 생고등어일 때는 관심은 조금이라도 있었는데 굽기 시작하자마자 그의 관심은 떨어졌습니다. 맛있게 잘 구워진 고등어는 제가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바바가 생선을 좋아했었어도 줄 생각이 없었어요. 이게 알아보니까 고양이한테 생선 주는 게 좋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고양이가 생선 좋아한다는 말은 도대체 왜 생긴 거지? 그치 바바야, 괜히 오해하게 만들었어 그치? 생선 좋아하지도 않는데 그치? 넌 뭐야 이재삐, 넌 뭐야 이 귀요미. 계속 따라다니는 거 보고서 뭐 맛있는 거 주는 줄 알고. 아니 이렇게 맛있는데 고양이는 뭐 관심이 없어. 아우 진짜 오랜만에 생선 먹네. 바바가 태어난 지도 벌써 1년 반이 되어 가는데요. 1년 전 이렇게 작고 소중했던 바바는 재삐랑 크기가 비슷했었는데요. 1년 만에 아주 듬직해졌습니다. 이렇게 커버린 바바가 어린 시절 자신을 본다면 어떤 반응을 보여줄까요? 예상하기로는 뭐 아무 반응도 보여주지 않고 무관심으로 일관할 것 같아서 화면뿐만 아니라 소리까지 들려주려고 합니다. 악갱이 시절 울음소리 모음 영상을 틀어볼게요. 소리까지 나면 뭔가 반응을 보여주지 않을까요? 제대로 말을 울지 말고 잘 얘기해봐. 다 큰 바바는 어떤 반응일까요? 그래도 쳐다보긴 하네요. 보는 건지 안 보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귀가 움직이는 것이 소리는 잘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 진짜 심하려. 방금 터질 것 같아. 이제 슬슬 눈길도 주지 않습니다. 화면 속 악갱이 바바는 계속 어그로를 끌고 있지만 큰 바바에게는 통하지 않아요. 쇳소리 공격에도 바바는 반응이 없습니다. 급기야 자리를 떠나버립니다. 그냥 시끄러운 걸까요? 바바는 진짜 예민하지 않은 그냥 무던한 고양이인 것 같아요. 가끔 고양이한테 들려주면 반응한다는 다른 고양이 소리를 들려줘도 바바는 별 반응을 보여주지 않았거든요. 역시 본인 울음소리에도 반응이 없네요. 그래도 한 번씩 눈길을 주기는 합니다. 바바는 인간들이 보는 TV 따위는 관심 없고 베란다 밖 풍경 TV 보는 걸 더 좋아합니다. 창밖 TV를 열심히 보네요. 바바는 그렇게 영상이 끝날 때까지 이렇게 앉아서 창밖 TV를 봤습니다.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저게 무슨 소린가 싶어요. 밖에 보는 게 더 재밌어 차라리. 웬 아기 고양이가 계속 울어대가지고 아주 그냥 귀찮았어. 어이구 봐봐. 예민한 게 하나도 없는 고양이에요. 아주 무던한 고양이야. 오늘의 실험 결과, 바바는 악갱이가 아무리 옆에서 울어대도 별로 관심이 없어 한다. 진짜 고양이가 옆에서 운다면 좀 다르려나? 엉덩이 바짝 들고 있네. 바바는 빗질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어떤 고양이들은 빗질 훈련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바바는 그딴 거 필요 없어요. 기분 좋아? 빗질을 이렇게 좋아해. 여기 누워. 여기 누워 이렇게. 옳지. 누웠어요. 맑기도 잘 알아들어요. 누운 게 아니라 엎드린 거지. 내가 원하는 건 이거였긴 했는데. 기분 좋아. 아이고 좋아. 여기를 쓸어주는 걸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 이제 이 털을 모아서 뭉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벌써 이만큼이나 뭉쳐졌습니다. 네, 슬금슬금. 봐봐, 왜 그러고 있어요? 너는 그루밍 못하지? 이 턱 밑에? 내가 해줄게. 이러다 스핑크스 고양이 되겠어. 와, 내가 다 시원하다. 우와, 이거 광고 아님. 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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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 축구공 되는 거 아니야? 벌써 엄청 커졌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뭉쳐놨던 거랑 새로운 털뭉치랑 잘 안 합쳐지더라고요. 또 다른 날 바바는 빗질을 받고 있습니다. 기분이 좋아 보입니다. 보는 제가 다 시원해요. 할아버지 같아. 바바 귀여워요. 무늬가 아주 멋있어. 오늘도 역시 털 수집을 합니다. 기존에 있던 털뭉치랑 합칩니다. 이렇게 합쳐서 돌돌돌돌돌. 사람 머리처럼 됐어. 얼굴 머리. 더벅머리 헤어스타일이 됐는데? 그치?
더 이상 안 섞이는데 뭔가 잘. 털공이 이만큼 커졌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잘 안 붙어서 모양이 이상해졌어요. 사실 이만한 크기의 공을 하나 더 만들었는데 어디론가 사라졌고 찾지 못했습니다. 아마 제가 자는 틈에 바바가 가지고 논 것 같아요. 이사할 때쯤이나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튼 이렇게 직접 수제로 만든 고양이 털 장난감을 바바에게 던져줘 보겠습니다. 바바? 이쪽이야. 자, 자, 놀아라. 오, 잠깐만. 야, 시작하자마자 거기로 가면 어떡해. 야, 바로 잃어버리면 어떡해. 어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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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저기 끝에 있다. 제삐야, 그거야. 그거 꺼내줘. 그래, 그거 꺼내줘. 제삐, 못하게야. 너 똑똑하잖아. 아이씨, 내가 꺼내야겠네. 꺼내줄게, 비켜봐. 자자자자. 안 보여, 이 패럿들아. 비켜. 안 보여. 오케이. 꺼냈어. 아빠야. 이번엔 잘 갖고 놀아. 놀아라. 오오오오. 오, 날래, 날래. 왜 이렇게 날쌔? 우와, 우와. 우와, 엄청 빨라. 쫓아갈 수가 없어. 우와, 씨. 좀 분해됐다. 벌써 분해됐어. 놀아라. 조금 가지고 놀더니 금방 질려버렸나봐요. 이래서 비싼 장난감 사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싸구려 여러 개 가지고 노는 게 훨씬 이득입니다. 던지고 말까, 던지고 말까, 던지고 말까, 던지고 말까. 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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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던져! 뭐야? Nope. 야, 벌써 흥미 잃은 거야, 그거? 안 갖고 놀 거야? 이거 일주일 동안 만든 건데? 야, 저기 갖고 놀아봐. 그렇지? 응, 아니야. 야, 어차피 그거 털 날려가지고 기관지에 안 좋을 것 같아가지고 어차피 계속 놀게 할 생각도 없었어. 갖다 버린다. 오, 갑자기 갖고 놀아? 야, 또 소파 밑으로 넣으면 어떡하냐. 털 뭉치를. 재호가 갖고 논다. 야, 재호한테 패스하면 어떡해. 버려. 얼마 전에 아주 비밀리에 동물농장 촬영을 했어요. 제삐, 재호와 바바가 동물농장에 등장을 합니다. 바바는 역시 1티어 접대냥입니다. 바바야, 너 납치당해. 조심해. 처음 보는 피디님에게도 경계 없이 접대를 잘 했습니다. 귀여워. 귀여워. 무지성 호기심쟁이 패럿들은 처음 보는 게 잔뜩 오니까 정신없이 신이 났습니다. 여기저기 궁금한 게 많아 보입니다. 새로운 사람이 오면 패럿들은 발냄새부터 체크합니다. 그리고 벗어놓은 옷도 검사를 하죠. 패딩 여러 곳을 탐색하고 있습니다. 피디님 주머니 끈이 마음에 들었나봐요. 알고 보니 저 부분에 고무가 있었더라고요. 역시 고무 귀신. 미미. 이래서 고무 재질을 집에 못 둡니다. 올리는 낯선 사람 따위는 관심 없고 언제나 그랬듯이 거의 잠만 잤어요. 제삐는 카메라가 궁금한가 봐요.
오랜만에 물고기 사냥 놀이를 했어요. 오, 오 잘해 잘해. 오, 잘해. 느닷없이 올리가 신났어요. 올리는 맨날 잠만 자기 때문에 쉽게 보기 어려운 장면입니다. 오.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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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 제삐. 제삐랑 재호가 서랍 열고 사고 치는 것도 자랑했습니다. 다 네 거야 아주 그냥. 다 네 거지. 카메라도 너한테 관심 가져야 돼요. 피디님 바지를 핥고 있습니다. 왜 핥아주는 거야 도대체? 강아지도 아니고 자꾸 핥아주는 거야. 어우 까칠까칠. 얘 좀 이상한 거 같아 진짜. 고양이 촬영 많이 하지 않으셨어요? 많이 했죠. 이런 애는 처음 봤어요. 그 이후로도 바바는 피디님의 손을 엄청 핥았습니다. 왜 이래 이상해. 처음 본 것 같아요 저 동물농장에서. 몇 년 하셨어요? 동물농장만 한 10년 넘게 했죠. 나중에는 제작진 옆에 붙어서 패럿들 촬영하는 거 같이 구경하기도 했어요.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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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봐. 촬영이 마무리되고 장비를 정리하고 있어요. 바바는 여전히 접대냥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가서 자 이제. 그렇게 동물농장 촬영은 잘 마무리했습니다. 다행히 아이들이 촬영을 잘 해줘서 별다른 문제 없이 잘 마무리했던 것 같아요. 방송 날짜를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저도 아직 모릅니다. 그래도 이번 달 안에는 방송할 것 같아요. 그럼 빠이! 바바야. 어이구 바바. 어이구 왔어요. 어이구 착해라. 어이구 똑똑해. 이름도 알아듣고 말이야. 어? 너무 착하고 너무 똑똑해요 우리 바바. 역시 대박이에요. 우리 똑똑한 고양이 바바는 이름을 부르면 이렇게 옵니다. 만약에 간식을 들고 있다면 더 흥분한 상태로 달려오죠. 바바. 야 너네들은 왜 오는 거야? 야 이제야 너는 반식 먹지도 않잖아. 아무튼 간식을 들고 있으면 더 잘 뛰어옵니다. 그렇다면 숨어있는 상태에서 부른다면 바바는 집사를 바로 찾을 수 있을까요? 바바! 바바야! 어? 바바! 바로 찾아버리네? 아빠? 어이구, 어이구, 아빠. 어이구, 착해요. 어이구, 귀여워라. 이번엔 욕조에 숨어 보겠습니다. 편집하면서 보는데 사서 고생하고 있네요. 바바야, 바바. 금방 찾았네. 바바. 그래. 어떻게 해서든 집사 옆에 있으려고 합니다.
바바가 많이 묵직해졌어요. 위로 올라갈 때마다 무게감이 느껴집니다. 어떤 열악한 상황이라도 자신의 자리를 잡는 바바에게 배울 점이 많습니다. 거기가 편해요, 바바. 난 너무 불편하다. 잠깐, 너무 불편한데? 오늘은 이렇게 숨어서 바바를 불러봤는데요. 바바는 저를 한 번에 잘 찾았습니다. 오늘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빠이! 그동안 하고 싶었던 콘텐츠가 있었습니다. 고양이가 자고 있는 틈에 몰래 집을 비웠을 때 자다 깬 바바의 반응이 궁금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촬영하기가 힘들었어요. 잠을 잘 때도 거의 항상 옆에 있었고 멀리서 잠을 잔다고 해도 바바는 집사가 움직이는 작은 소리만 들려도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바바가 마침 침대방에서 자고 있길래 이때다 싶어서 카메라를 설치하고 있어요. 바바가 움직일만한 동선에 설치를 했어요. 작업실에 하나, 거실에 하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바가 잠들어 있는 침대방에 하나를 두면 됩니다. 이미 벌써 깼어요. 몰래 나가기는 실패입니다. 그래도 일단 설치해봤어요. 몰래 나가기는 역시 어렵습니다. 잠시 후 바바가 다시 침대방에서 잠들었어요. 아주 천천히 그리고 은밀하게 카메라를 켜고 있습니다. 바바가 눈치채지 못하게 최대한 조심스럽게 움직였어요. 또 망했어요. 그래도 모른 척하고 카메라를 일단 둡니다. 이래서 눈치 빠른 녀석들은 싫다니까. 아, 나 이 눈치 빠른 녀석 진짜. 눈치가 너무 빨라. 안 나가, 안 나가. 안 나가요. 눈치가 너무 빠른 거 아니니? 그리고 또 잠시 후에 바바가 다시 침대에서 잠들었습니다. 이렇게 침대에서 자는 날이 많지 않아서 오늘 아니면 못하겠다 생각했어요. 이번엔 완전 이불 속에 들어가서 그런지 아직 눈치를 채지 못한 것 같아요. 이때가 기회입니다. 빠르게 카메라를 놓고 튀겠습니다. 옷 입는 소리 듣고 깰까봐 겉옷을 손에 들고 나갔어요. 휴, 드디어 몰래 나갔다. 너니? 아까 몰래 나갈 때로 돌아가서 다시 보겠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성공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다 성공했다고 생각했을 때였어요. 바바는 이미 나왔었어요. 나가는 모습을 이미 들켜버렸어요. 자는 틈에 몰래 나가는 건 실패입니다. 몰래 나가기 성공한 줄 알았는데 편집하면서 진실을 알아버렸어요. 바바는 한참 동안 현관을 바라봤어요. 제가 밖으로 나간 직후의 바바 모습은 처음 보는 장면이긴 합니다. 침대에서 내려와서 어디 가나 싶었는데 제가 나간 현관을 쳐다보고 있어요. 앉은 자리에서 1분 정도 쳐다보더니 움직이기 시작해요. 쇼파로 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집사가 밖에 나가면 쇼파에서 집사를 기다렸었어요. 최근에는 집에 들어왔을 때 쇼파에 없길래 이제는 안 가는 줄 알고 카메라 설치를 안 해놨는데 요즘에도 쇼파에서 기다리나봐요. 근데 뭐 쇼파에서도 약 3분 정도 있었어요. 그러더니 다시 침대로 갑니다.
제가 볼 때 바바는 분리불안이 없는 것 같아요. 아, 가. 바바 보고 싶어. 분리불안증이세요? 빨리 홈캠 보여줘. 홈캠 보여줘. 잠시 후에 현관 앞에서 무슨 소리가 났어요. 집사가 들어온 줄 알았나 봐요. 현관에서 소리가 나면 바바는 이렇게 마중 나와 줍니다. 그래도 틈틈이 기다려주긴 하네요. 근데 그렇게 오래 기다리지는 않아요. 길어야 5분인 것 같습니다. 다시 어디론가 사라졌어요. 화면 안에 있었으면 했지만 동물 촬영은 언제나 이런 식입니다. 얼마 후 집사가 돌아왔습니다. 있네. 봐봐. 뭐하고 있었어요, 거기서? 응? 오이구, 오이구, 박박걸, 오이구, 박박걸고, 오이구, 오이구, 오이구. 뭐하고 있었어, 봐봐. 자는 틈에 나갔는데. 뭐하고 있었니? 아빠 혼자 잘 있었어요? 응, 혼자 있었어. 자는 틈에 나가서 서러웠어요. 몰래 나가가지고. 몰래 나갔지. 불 만들어 놓고 자고 있었어 여기서. 거기서 뒹굴어. 그렇지, 뒹굴어. 뒹굴뒹굴 뒹굴뒹굴 딩글딩글 딩글딩글. 반가워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래도 반가운가 봅니다. 봐봐, 또 몰래 나갈까봐 여기 있는 거예요? 자는 틈에 나갈까봐? 응. 어이구 봐봐, 귀여워요 아주 그냥. 그래. 오늘의 실험 결과, 뭐 작은 오해가 있었지만 그래도 바바는 혼자서도 잘 있어요. 큰 분리불안은 없어 보였습니다. 역시 바바는 무던한 고양이입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끝! 동물들 양치해주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양치할 때 불편하기 때문에 보통 가만히 있질 못하는데요. 우리 개냥이인 바바는 그래도 어느 정도 양치를 하긴 하는데 조금만 시간이 길어지면 하기 싫어해요. 그래서 아주 짧게 치고 빠져야 합니다. 양치는 매일 해주는 게 가장 좋긴 한데 사실상 매일 하는 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도 최대한 매일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연히 인스타 광고를 보는데 뿌리기만 하면 양치가 된다는 제품이 있더라고요. 이게 될까 싶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해서 구매를 해봤습니다. 일단 바바 치아 상태입니다. 누리끼리한 치석이 낀 게 보이네요. 양치를 해주기는 하지만 꼼꼼하게 해주기 어려워서 그런지 치아 상태가 좋지는 않네요. 딱 일주일만 사용해보고 어떤 변화가 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안 됐죠? 된 거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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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냐? 자, 양치하자. 양치. 양치해야지. 어디가? 자, 일로 오세요. 오세요. 갑니다. 오케이. 간단하지? 반대쪽, 반대쪽. 이렇게 뿌리기만 하면 끝? 정말 간단하죠? 봐봐, 일로 와. 어쩌. 양치하자. 아이고, 간단한 양치예요. 금방 끝납니다요. 입 벌려. 아이고, 잘하네. 반대쪽. 한 번만 더. 끝났어. 가. 잘하는구만.
엄마 양치해야지요. 일로 오세요. 이빨 대시고요. 오케이, 잘하네. 양치도 잘해요. 됐어. 완벽해. 잘하네, 우리 바바. 이빨 정리해, 안 해. 이빨 시원해? 나도 해볼까? 사람한테 하면 어떻게 되나? 궁금하긴 하네. 안 되겠지? 아빠, 양치하자요. 쭈쭈쭈쭈쭈, 이제 익숙해요. 옳지, 잘하네. 이번엔 반대쪽. 됐어. 완벽해. 봐봐, 다시 자. 자, 여기서 돌려줄게. 다시 자세요. 깔끔. 다시 자. 자, 앉아. 일주일 동안 뿌리는 양치를 해봤는데 바바의 이빨 상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빨 상태 좀 봅시다. 혼자서 촬영하면서 하려니까 힘들더라고요. 아, 안 보여. 이빨이 안 보여. 꼭 숨겨놨어. 뭔가 잘 보이지 않아서 여집사가 퇴근할 때까지 기다렸어요. 여집사가 퇴근하고 촬영을 도와줬어요. 잘 보여? 근데 아직, 그래도 아직 뭐가 좀 있긴 있다. 근데 약간 노란 건 좀 사라진 느낌? 그러게. 반대쪽 보자, 반대쪽. 반대쪽도 한번 보자요. 이거 아, 앞니 송곳니에 있던 검은색도 많이 사라졌어. 원래 여기도 검은색 좀 있었는데. 약간 치석 같은 건 좀 사라지는 것 같긴 하다. 아직 완벽하게 깨끗해진 건 아니고 어느 정도 치석 같은 게 보이긴 했어요. 사라진 거? 여기 노란색 여긴 좀 있네. 여긴 내가 잘 못 뿌렸나? 노란색 그래도 많이 없어진 것 같긴 해. 자, 이 7일 정도 뿌리는 치약을 활용해서 바바 이빨 양치를 해봤는데 생각보다 그 노란 색깔로 보였던 치석들이 좀 없어진 것 같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좀 이용하면서 양치도 같이 병행하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는 나름 효과가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이게 의학적으로 정말 이빨이 깨끗해지고 막 이런 건진 잘 모르겠는데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거는 좀 깨끗해졌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사용할 의향이 전 있습니다. 그럼 끝! 여기 아주 귀여운 치즈냥이 있습니다. 고양이는 반사신경이 뛰어나다고 하죠. 동체 시력도 인간과 비교할 수 없고요. 그래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고양이의 뛰어난 반사신경과 동체 시력으로 골키퍼를 본다면 상당히 잘할 것 같았어요. 바바에게 공을 굴려줘 볼게요. 바바는 원래 공에 관심이 별로 없는데 최근에 공 던져주면서 간식을 줘서 그런지 공을 굴려주면 이제 반응을 좀 합니다. 항상 반응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걸 왜 핥아? 이상한 고양이야. 자, 골키퍼 간다! 슛! 아, 어림도 없는데? 자, 봐봐. 막아야 돼. 골키퍼! 옳지, 잘하네. 옳지, 잘하네. 어이구, 골키퍼도 잘해요. 자, 다시 한 번. 막아. 어이구, 귀여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골키퍼 놀이를 해봅시다. 놀이를 위해서 미니 골대를 구매해봤어요. 이걸로 바바랑 페널티킥 놀이를 해볼게요. 바바는 처음 보는 골대가 궁금한가 봅니다. 재호야, 관심 있어요? 이재호, 너도 해볼래?
귀여워. 근데 이게 이제 배송이 왔는데 이게 배송 중에 문제인지 원래 이걸 이런 걸 보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구멍이 났더라고요. 여기에 웬 구멍이 난 상태로 배송이 와가지고 약간 기분이가 좋지 않은데 그래도 뭐 안에 내용물은 괜찮겠죠.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멍으로 들어가는 거 봐. 거길 왜 들어가? 야, 거길 왜 들어가? 물건이 얼마나 궁금했으면 먼저 들어가서 구경하려고 하는 우리 제오. 어때? 잘 봤어? 완벽해. 이거 미니 공이 있고 바람 주입기가 왔는데 이 바람 주입기 앞에 여기 원래 뾰족한 게 더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그게 없어가지고 공에 바람을 넣을 수가 없어요. 이거 뭐야 이거. 아 뭐야 뭐 이런 게 왔어. 오케이, 바바가 벌써 골키퍼 포지션을 잡고 있는데? 할 거야 말 거야? 이재삐 너가 할래? 골키퍼 네가 할래요? 귀여워. 미니 골대라서 그런지 바바랑 크기가 아주 찰떡입니다. 그럼 골 막아볼래요? 바바 골 막아봐 한번. 골대 위치를 좀 바꿨습니다. 그렇지 좋아. 바바 골키퍼 위치로 또 바로 가주는 센스 좋습니다. 바바 한번 골 막아봐. 나 발로 차볼게. 아니야 오지마. 야 차야지. 차면 막는 거야. 야 방해하지마 이재우. 방해하지마. 지금 골키퍼 훈련 중이에요. 간다. 이거 막아. 아이 제삐야 이거 봐. 봐봐. 자 막아. 오 그렇지. 꼬리로 잘 막았어. 꼬리로 막았죠? 역시 봐봐. 간다. 막아. 옳지 잘하네. 어이구 잘해. 골키퍼도 잘해요. 제삐 비켜. 자 간다. 봐봐. 간다. 옳지 잘해. 어이구 잘하네. 어이구 골키퍼도 잘해. 어이구 골키퍼도 잘해. 어우 대박인데? 조금 더 세게 차볼게. 이제 초급 버전이었고 이번에 약간 중급. 봐봐 이걸 봐야지. 골키퍼가 골을 봐야지. 간다. 팍. 야 골 들어갔잖아. 중급 버전부터 벌써 실패하면 어떡하니. 간식의 힘이 필요한가? 제삐야 비켜봐. 이재삐 비켜. 봐봐 이거 막아야 돼. 봐봐 이거 봐. 어이구 먹힌 것 같은데? 야 막을 건 제대로 막아야지. 다시 조금만 세게 찰게. 야 이렇게 보고만 있어. 야 바보야 골키퍼란 자고로 사이드 쪽에 빠지는 공도 막을 줄 알아야지. 정면으로 가는 공만 막으면 어떡하니. 간다. 그렇지. 어이구 잘하네. 어이구 그래 잘하잖아. 정면만 막네 이 녀석. 움직일 생각이 없어. 막아요. 어이구 잘하네. 그 잘하네. 어이구 잘하네. 이거 간식 줘야겠다. 안 되겠다. 간식 줘야겠다. 슛. 오 나이스. 잘했어요. 이재호 골대에서 뭐해. 이재호 막아. 아 이건데 그거를 피해버리네. 막으라고 그냥 골을 줬는데도 피해버리네. 슛. 옳지 잘하네. 어이구 오이구 너무 잘해. 최고의 골키퍼예요. 슛. 오 나이스. 오 간식 있으니까 더 잘하는데. 역시 이재삐 비켜봐. 재삐 네가 막을래? 재삐 그럼 너가 막아봐. 자 슛. 아 뭐야 늦었어 반응 속도. 재삐 다시 기회를 줄게. 자 반응 속도. 야 그래가지고 넌 골키퍼 할지도 못하겠다. 반응 속도 그래가지고. 이재삐 막아라. 오 재삐 나이스. 간다 슛. 오 이재삐 나이스 슛. 아이고 잘하네. 아이고 잘하네. 우리 재삐 골키퍼 막으세요. 아이고 잘하네. 아이고 잘하네. 재삐 막아. 막아. 오 나이스.
오늘은 이렇게 미니 골대를 가지고 골키퍼 놀이를 해봤습니다. 고양이가 동체 시력이 좋아서 마음만 먹으면 진짜 잘 막을 것 같은데 바바는 마음을 안 먹는 것 같아요. 몸쪽으로 오는 볼만 막아줍니다. 그래도 뭐 귀여우면 됐죠.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끝! 여러분, 반려동물 털 관련 대박 아이템 찾아냈습니다. 협찬 아니고 광고 아닙니다. 쓰다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건 소개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바로 지금 카메라 킨 거거든요. 저기 보이는 소파도 방금 이걸로 싹싹 닦아가지고 털 다 걷어냈고 지금 되게 깨끗해졌거든요. 그리고 이거 우리 페럿들이랑 바바가 자주 사용했던 이 다이소에서 산 쿠션, 이것도 지금 얘로 빡빡 긁어냈더니 털이 이만큼 나왔어요. 제가 평소에 쇼파랑 이런 거 털 돌돌이나 이런 걸로 열심히 닦아도 잘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아 이거 어떻게 하나 했는데, 야 이거 진짜 물건이에요. 물건 이름은 모르지만 여집사가 사왔거든요. 야 근데 너무 마음에 들어요. 성능이 별거 없어요. 그냥 이런 털이 묻은 쇼파나 쿠션 이런 재질 있잖아요, 요런 거 그냥 긁어주기만 하면은 털이 그냥 나와요. 이렇게 대박이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쓰다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거 영상 찍는 거거든요. 절대 광고 아니고 협찬 아닙니다. 와, 너무 좋아. 진짜 깨끗해져. 이거 털이 한꺼풀 벗겨지니까 너무 깨끗해져요. 기분이 좋아질 정도야. 이거 막 싹싹 긁으면은 이렇게 보이시나 모르겠네. 이렇게 싹싹싹 긁으면은 털이 이렇게 막 나와. 지금 이미 이만큼 해가지고 지금 거의 다 해서 잘 안 나오는데 처음에 그냥 쓱쓱 몇 번 긁기만 해도 엄청 잘 나왔습니다. 대박이야 진짜. 털 청소할 때 너무 잘 안 돼가지고 약간 스트레스 받았거든요. 근데 와 얘가 대박인 것 같아. 그치 바바야? 이거 대박이지 않니 이거? 재호야 어때? 깨끗해졌지요? 새 거 같지요? 쓰리 잘비라는 곳에서 만든 미니 잘비라고 합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이거 더보기란에 구매링크 해줄 테니까 털 청소 고민이신 분들 이거 진짜 무조건 사세요. 대박입니다 진짜. 제삐야 어때? 깨끗하지? 크, 이 만족스러워하는 표정 좀 보세요 우리 제삐. 이거 보세요. 이거 딱 긁으면 확 대박. 대박이지 대박. 미쳤어. 털이 그냥 바로 나와. 야야야 하지마. 자 애들이 많이 뒹굴고 놀던 베개입니다. 희열 엄청날 것 같아. 와 이거 봐. 와 대박이야 이거. 세밀이야 드시나. 와 진짜 속이 다 시원해. 제가 쓰면서 느낀 게 단점이 뭐냐, 힘이 조금 많이 들어가. 손잡이 부분이 약간 작아요. 꽉 잡고 쓱쓱 밀어서 하는 거라서 힘이 조금 많이 들어가서 이거를 좀 오랜 시간 하면은 팔도 아프고 손도 좀 아파요. 오물이나 이런 더러운 거를 씻겨내진 않지만 털 하나는 완벽하게 제거할 수 있는 것 같아. 내가 지금까지 써본 것 중에 제일 좋은 것 같아. 야 이거는 대박이다. 이거 언제 나온 제품이야? 와 이거 봐 털 겁나 잘 나와. 대박이다 진짜. 미쳤다. 와 속이다 시원해. 속이다. 이것도 한번 긁어볼게요. 와 털 보인다. 이게 화면으로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야 이거 대박입니다. 이거 진짜 대박이야. 이번에는 숨숨직. 근데 숨숨직은 재질이 조금 안 될 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 그래도 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바가 들어. 오 된다. 와 대박. 나온다. 뭐야. 이거는 쓰자마자 야 이거는 무조건 콘텐츠 해야겠다, 소개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바로 들더라고요. 와 미쳤다. 대박이다. 와 다. 이런 좋은 제품은 널리 알려야 돼. 와 진짜 최고인 것 같아. 더 좋은 제품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적어도 저한테는 최고의 제품입니다 지금까지는. 이거보다 더 좋은 제품 있을 수도 있지. 이거 숨숨집 안에 있던 쿠션. 와 이거 봐. 와 미친. 와 털이 이렇게 많아. 한 뭉탱이가 나왔어. 한 뭉탱이가. 와 누리끼. 과연 여기는 털이 얼마나 나올 것인가. 털레가 좀 느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보세요. 이렇게 잘 모인다니까 털이. 봐봐 대박이지.
왜 건들지 마. 청소해주잖아. 와 여러분 보세요. 아까 누리끼리 했던 거 깨끗해졌습니다. 대박. 제가 긁으면 긁는 대로 계속 나와. 진짜 근데 이거 모르는 사람 진짜 꼭 다 알았으면 좋겠다. 봐봐야 그 반대쪽도 해야 되는데 믿겨지지 않겠니? 야 비켜 임마. 청소해줄게. 비켜 비켜 비켜. 이리로 가. 그렇지. 대박. 봐봐 안녕. 깨끗해졌지요. 와 이만큼. 캣타워도 대박 잘 돼. 대박이다. 우와. 털이 그냥 물어. 우와. 너무 시원해. 이런 담요도 아주 잘 됩니다. 털 모이는 거 보소. 보이시나요? 공사 중입니다. 비키세요. 공사 중. 야 거기 들어놓으면 어떡하냐. 공사 중입니다. 누울 거면 여기 누워. 공사 끝난 곳. 우와 대박. 아 진짜. 아니 왜 먼지 위에 눕냐고요. 와 대박. 속 시원해. 피카츄가 생기가 돌고 있어. 와 야 뭐야. 자리가 방해되네. 와 담요에서만 나온 거. 심지어 앞 한 면만 했는데. 고양이한테 직접 하면 빗질이 되려나? 오, 오 된다 된다 된다. 모인다. 오 털 모여. 아 야 똥구멍. 와 털 모이는 거 봐. 야 이걸로도 빗질이 돼 고양이. 봐봐 엉덩이 바짝 들고 있는 거 보소. 시원하니 봐봐요. 털 모이는 거 봐. 바바가 빗질을 좋아해. 에이구 됐다. 짧은 사이에 이만큼 모였어. 근데 직접 빗질은 얘로 하는 것보다 전용 빗으로 하는 게 훨씬 더 좋은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되긴 되네. 봐봐 이거 봐봐. 네 털이에요. 대충 요 정도 긁어가지고 털이랑 먼지가 이만큼 모였는데 와 저는 너무 만족스럽고요. 그리고 더 좋은 제품이 혹시 있으시다면 추천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털 청소 기구는 이 녀석으로 정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편리하고 쉽게 청소할 수 있어서 만족스러워요. 절대 광고 아니고 절대 협찬 아닙니다. 내돈내산 리뷰고요. 하다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급하게 영상을 찍은 겁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이런 청소도구 없으시다면 한번 구매해보세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끝! 아빠 뭘 원하는 거야? 응? 한번 엉덩이 쳐줘요? 이것도 아니야? 그럼 뭐야? 간식 줘요? 간식 원하는 거구나 너 지금. 어? 뭔데? 해봐 가봐. 뭘 원해 알려줘. 가봐. 뭐 원하는 거야? 가보세요. 뭘 원해? 여기야? 그 다음 뭐야? 알려줘. 뭐 어쩌라고? 이거 잘하고? 잘하는 거야? 잘게. 여기 누워보자. 어이구 눕자. 아니면 이거 숨숨집이 넘어가 있어요. 숨숨집이 넘어가 있어서 이렇게 해줘야 돼? 자 됐다 해줬다. 이것도 아니야? 그럼 여기 누울까? 누웠다. 아이고 누웠다. 뭔데? 이것도 아니야? 이거예요? 누웠어. 이거 원한 거야? 오빠 잘해? 몰라 진짜 이걸 원하는 거야? 오빠 잘해. 나 잘하는 거야 너 지금? 야 나 이제 일해야 돼. 맨날 늦게 자니까 일찍 자세요. 늦게 자가지고 일찍 자라고 하는 거야 지금? 지금 너무 일찍인데 해가 중천. 야
여기 위에 올라갔어요. 받침대가 필요했나? 지금 자기에는 너무 해가 중천인데 어떡하지? 더 이상 야옹거리지도 않고 편안해진 것 같아 보입니다. 이제 안 우네. 내가 누우니까 안 우네. 진짜 이걸 원하는 거야? 김명철 수의사님한테 물어보고 싶다. 뭐라고 하는 건지 궁금하네. 진짜 안 우네? 나 눕혀놓고 지는 가네? 어이없네. 나 일어난다, 봐봐. 야, 너 거기서 자, 야, 거기서 자고 있어? 니 왜 거기서 자리 잡았어? 옆에 페러 똥 있다, 야. 페러 똥 옆에서 자면 어떡하냐, 저거 치워줘야겠네. 봐봐, 나 갈게. 안녕. 나 간다. 니 원하는 거 해줬어요. 나 갑니다. 안녕. 안녕, 갈게. 온다. 다시 의자에 앉아야 돼. 왜? 됐잖아. 네 하라는 거 이제 해줬잖아. 해줬잖아. 누워서 어쩌라고, 자라고? 나 오늘 다 잤어. 됐어. 이제 가. 이제 가, 이제. 가. 맨날 새벽 늦게 자니까 일찍 좀 자라고 미리 이렇게 재우는 건가, 나를? 일찍 자라는 거야, 봐봐야. 너무 일찍이야, 근데 지금은. 너무 일찍이에요. 양파 좀 찾아봐, 빨리. 바바가 언제부터인가 눈물을 많이 흘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눈물 때문에 눈 주변 색이 변했고 계속 젖어있다 보니까 눈가가 빨갛게 되어 있어요. 원인을 알아보니까 알러지, 감염, 감기, 각종 질병 등이 이유가 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집안에 먼지 때문일 수도 있다고 해서 화장실 모래도 싹 갈아보고 청소도 계속 해봤는데 여전히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바이러스로 인한 감기일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기에는 눈물 증상 빼고는 다른 증상이 보이지 않아서 감기는 아닌 것 같았어요. 그래도 다른 감염일지도 모르니까 일단 병원을 가보기로 했어요. 병원 가자. 일로 자, 들어가세요. 네, 들어가세요. 얼치 잘하네. 야, 이재호. 야, 너 아니야. 넌 다음에. 우리 귀요미 재호는 다음에 가자. 얼치 잘하네. 봐봐, 들어갔어. 자, 좋았어. 아이고, 무거워. 이제 무거워. 이제 봐봐, 너무 무거워졌는데? 산책 가는 거 아니야. 병원 가는 거, 병원. 이제 관심 꺼. 갑시다. 어이구, 무거워. 어이구, 아이고, 왜 이렇게 무거워. 괜찮아. 너무 오랜만에 나왔지, 밖에. 괜찮아. 금방 끝나요. 너 눈물 흘리는 거 눈만 조금 보고 올게. 눈 고치러 가는 거야. 괜찮아. 쫄았네, 쫄았어. 왜 이렇게 쫄았어. 동물병원 근처에 있는 공영주차장에 도착했고요. 바바는 계속 야옹야옹거리면서 어디 가냐고 계속 지금 울부짖고 있는데 금방 끝난다, 바바야. 비가 엄청 와요, 지금. 바바, 가자, 이제. 금방 갔다 오자. 금방 갔다 오자. 옳지, 착하네. 차에서 계속 울길래 병원에서 겁먹고 무서워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동장 밖으로 나왔을 때 더 안정감을 찾는 모습이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 고양이입니다. 진료 과정은 찍을 수 없어서 못 찍었는데 진료 중에 하악질을 하는 것도 하나 없이 얌전하게 잘 받았어요. 진료 결과는 일단 염증이나 바이러스는 아닌 것 같아요. 눈이 충혈된 거 없이 아주 깨끗한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일단 안약만 처방받았는데 안약을 넣어도 계속 문제가 있으면 좀 더 큰 병원으로 가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일단 감염이 아니라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병원에서 안약 넣을 때는 진짜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너무 얌전하게 잘 있었는데 제가 넣어줄 때도 얌전하게 있을지 모르겠네요.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아빠, 자, 눈 뜨세요. 안약 들어갑니다. 뿅. 오, 역시
너무 잘해. 왜 이렇게 얌전해? 아무렇지도 않아. 얼굴 잘하네. 얼굴 안약도 잘 넣어요. 봐봐. 얼굴 잘했어. 얼굴 잘해. 안약을 며칠 넣어주니까 눈물이 많이 줄어들었고 눈 주위에 붉게 부어오른 것도 많이 가라앉았어요. 눈물을 뭐 때문에 흘렸는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일단 나아져서 다행입니다. 앞으로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끝! 요즘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여름은 천천히 좀 왔으면 좋겠는데 이미 여름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 집 털뭉탱이들도 더워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시원한 걸 만들어주려고 해요. 고양이의 대표 간식인 츄르를 활용해서 철판 아이스크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냉장고를 열어서 어제부터 시작해서 하루 종일 얼려놓은 철판 아이스크림 본체, 철판 아이스크림을 삭삭삭삭 긁어내는 주거, 그리고 오늘의 메인 준비물이 필요하죠. 츄르 한 3개 정도면 되겠지? 봐봐야 안 보인다. 다 먹이진 않을 거야 지금. 어쨌든 아이스크림 형태는 만들어야 되니까. 이게 다 가린다. 자, 츄르를 여기다 까서 물이랑 섞... 아 진짜 싹 짜주는데... 야 안돼 먹지마. 쭉 짜줍니다. 어 봐봐, 그래도 잘 기다려주네. 바로 안 핥아먹네. 츄르를 눈앞에서 이렇게 짜고 있는 애도 기다려라는 명령에 이렇게 복종을 잘해주네. 이제 물을 넣어서 구경 엄청 잘하네. 이거를 이제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귀여워. 물로 해도 되나? 물로 해도 되는지를 모르겠어. 딱 좋은데 고양이 머리 보이고. 아니 근데 이게 약간 슬러시 같은 느낌이 되는데? 원래 슬러시 같이 돼. 아니 원래 이렇게 해가지고 원래 아이스크림처럼 이제 돌릴 수 있잖아. 응. 그렇게 안 될 것 같은데? 이쯤 하면은 좀 얼어야 될 것 같은데? 원래 이렇게 한 다음에 쫙 펴가지고 긁어야 되는데. 근데 슬러시도 뭐 시원하니까. 여름 나기에는 나쁘지 않지. 이게 아이스크림인지 슬러시인지 약간 이상한 혼종이 돼가고 있는데. 이게 뭐야? 봐봐야 이거 어때? 하트 모양으로 해줘. 하트. 츄르로 만든 철판 아이스크림이야. 하트 모양이지. 너를 향한 마음이란다. 어때? 아이고 야 진짜 아이스크림처럼 안 되냐? 물로는 안 되는 건가? 지금 팬밀크가 없어가지고 할 수는 없는데. 완성했습니다! 고양이 츄르 철판 아이스크림! 이거 어때? 먹어볼래? 어, 얘 진짜 먹어볼래 하니까 막 먹으려고 그러네? 말 잘 들어! 강아지야! 말을 잘 들어! 나 지금 먹지 마. 이게 차가워서 여기선 안 되고 그릇에 담아줄게. 그래도 이 모양이 잡혀있나? 어 모양이 그래도 잡혀있어. 모양이 잡혀있어. 자 하트. 그래도 모양이 잡혀있어. 뭐 이 정도면 그래도 만족. 자 맛있는 철판 아이스예요. 먹어보세요. 시원하지? 이게 발 잘 듣는다. 기다리라 하면은 안 먹고 있다가 딱 먹으라고 하니까 먹는 거 봐. 난 이거 추를 뿌리자마자 바로 달려들 줄 알았거든. 올 여름 이거면은 끝이야. 추르 3개 들어있는 거라서 다 먹으면 안 되고 내일 또 줄게. 오, 잘 먹는다. 여기까지. 내일 먹자. 나머지는 해럿들에게도 줘봤습니다. 재우는 원래 간식을 잘 안 먹지만 그래도 한번 시도해봤어요. 재우는 역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럴 줄 알았다. 하지만 간식에 관심이 많은 제비는 어떨까요? 안 먹네. 제비야 너 츄르 안 먹어? 츄르에 관심이 없네. 제비야 간단하게 츄르로 철판 아이스크림 만들었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끝! 고양이가 온다는 소리. 마아. 마아! 아, 이건 아니잖아. 얘는 이미 오고 있었어. 마아!
부르네? 마아 마아 아 이거 마하 때문에 온 게 아니야. 이거는 이미 그냥 따라다니는 상태였어. 마아 고양이를 부르는 소리, 냉장고 여는 소리. 이게 더 확실해. 이게 더 확실한 방법이죠? 바로 와버리죠? 마아 같은 거 필요 없죠? 냉장고 열면 끝나버립니다. 뭐야? 지금 그냥 얘 뭘 해도 따라오는 상태야 지금. 뭘 해볼까 한번? 앞으로 뻘뻘 떼트 가서 한번 뿌르륵 떳떳뿌뿌 뿌락깍 꽁꽁. 어? 앞으로 뿌락깍깍 꽁꽁. 안 와? 안 오네. 오긴 와. 그냥 오는 거 같은데? 마아 마아. 아니 지금 반응이 없잖아. 마아. 아 귀 긁는. 아 관심 없네 지금. 뭐야 이건? 어? 왔다.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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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어이구 귀여워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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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어이구 귀여워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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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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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심 없죠? 이놈의 자식 이놈의 자식. 번외편 냉장고 소리는 패럿도 부른다. 카메라가 왜 나한테 왔어? 귀여워 귀여워. 바바가 집사의 기상을 기다리고 있다. 좀 오래 자는 것 같으면 옆에서 시끄럽게 한다. 오늘도 어김없이 깨워준다. 간혹가다 너무 귀 옆에서 야옹거려서 귀가 아플 지경일 때도 있다. 밥 먹을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밥을 먹기 위해 일어난다. 밥 먹는 것도 참 귀찮은 일이다. 배고프지 않는 인간이 되고 싶다. 바바 밥은 자동급식기로 급여를 하기 때문에 항상 일정한 시간에 밥이 나온다. 바바야 밥 먹자. 나도 누가 자동으로 밥 좀 차려줬으면 좋겠다. 오늘의 아침밥은 토스트다. 집사가 뭐 하는지 궁금한가 보다. 식탁 위로 올라와서 구경한다. 집 앞 식자재 마트에서 구매한 식빵을 야무지게 준비한다. 바바가 예상과는 다른 위치에 앉아버렸다. 동물 촬영은 예상을 벗어나는 일이 자주 있다. 카메라 앵글을 기껏 바꿔놨더니 바바가 자리를 옮겨버렸다. 토스트기에서 뭔가 냄새가 나나보다. 토스트기에 비친 바바가 귀엽다. 바바가 자리를 또 다시 옮겼다. 슬슬 킹받아서 그냥 토스트를 만들기로 했다. 식빵에는 큰 관심이 없는 듯하다. 이제 토스트를 만들어 본다. 예전에 식빵이 튀어나올 때 고양이가 깜짝 놀라는 장면을 짧은 영상으로 본 적이 있는데 바바의 반응은 어떨지 갑자기 궁금해졌다. 하지만 바바가 자리를 이탈해버렸다. 이때부터 콘텐츠 망비를 느꼈다. 토스트기를 무서워하는 것 같아 보였다. 지금 저기서 훔쳐보고 있어. 훔쳐보고 보이세요? 저기서 지금 빼꼼하고 훔쳐보고 있어. 무섭나봐 토스트기가. 토스트기 무서워요? 올, 가까이 올 생각을 안해. 한번 가까이 데리고 와볼까요? 어떻게 되는지. 자 토스트기다. 미미 무섭나봐. 가까이 올 생각 안해. 토스트기 근처에 데려다 놓으면 애가 힘을 줘요. 이런 경우에 뭐라고 한다? 콘텐츠 나가리라고 한다. 망했다고 할 수 있죠. 콘텐츠 망한 기념으로 토스트나 하나 먹도록 하겠습니다. 바바가 콘텐츠를 안 도와줘서 아쉽긴 했지만 그래도 식빵에 딸기잼 발라서 맛있게 잘 먹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끝!
여기 아무 생각 없어 보이는 고양이가 있다. 상당히 무기력해 보인다. 이름을 불러봐도 귀만 움직일 뿐이다. 아직 나이도 어린 게 할아버지 같다. 지금 이 상태에서 멀리서 바바를 부르면 몇 초 만에 올 것 같아? 3초. 3초? 응. 3초 만에 올 것 같다고? 응. 지금 많이 푹 자고 있어? 지금 눈 감고 있는데? 그러면 10초. 생각보다 너그럽게 봐주네.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페럿들이 있네. 귀요미들. 어? 뭐야? 아 뭐야? 바로 와버렸네? 부르지도 않았는데? 바바가 잠들면 다시 시작해보겠습니다. 분명 잠들어 있었는데 지금 편집하면서 보니까 깨어 있었다. 눈치 빠른 녀석. 바바. 바바. 처음 불렀을 때는 그 상태 그대로 있었다. 바바야. 바바 일로 와봐. 하지만 몇 차례 부르니까 자리에서 일어났다. 일어나기까지 10초 정도 걸렸다. 온다. 왔다. 몇 초 걸렸지? 바바 왔어요. 금방 왔네. 금방 왔네 역시. 귀여워. 바닥 어떻게 왔대? 눈도 제대로 못 뜨고 왔어. 여보 어이구 귀여워 어이구 귀여워. 페럿은 여기서 이상한 자세로 자고 있어. 잘 자네 귀여운 녀석. 봐봐. 오 왔어. 오 자다 깼는데 사람들이 없어졌어. 봐봐 이제 가. 다 가 이제 다 가세요. 안녕. 이제 다 가세요 이제. 가. 가 이제 가. 가 옳지 옳지 잘 가. 안녕. 방금은 인간들이 전부 다른 방에 있었지만 이번에는 여집사가 방에 있고 내가 다른 방으로 가서 바바를 부르면 몇 초 만에 오는지 보려고 한다. 이번에는 페럿방으로 가봤다. 타이머를 켜본다. 바바야. 바로 반응한다. 바바. 바바. 어이구 왔어요. 10초 걸렸네 10초. 유 귀여운 녀석. 어 바바. 10초 만에 왔어요. 10초 만에. 말도 잘 들어 아주 그냥. 오늘은 집사가 부르면 자다가도 오는 착한 고양이 바바를 자랑해봤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끝! 오늘도 여전히 휴식을 하고 있는 바바. 바바가 쉬는 장소는 일정하지 않다. 주기적으로 휴식 장소가 바뀐다. 숨숨집이 최애일 때도 있었고 다 쓰러져가는 스크래처가 최애일 때도 있었고 여집사의 핑크 의자가 최애일 때도 있었고 예전에 휴양지 콘텐츠 한다고 구매했었던 썬베드가 최애일 때도 있었다. 그래도 지금까지는 나름 편한 자리가 최애였는데 이번에 바뀐 최애 자리는 이상하다. 여집사 가방이다. 책상 위에 던져놓은 가방인데 꾸역꾸역 책상 위로 올라와서 불편하게 이렇게 앉아있는다. 봐봐 여기 편해요. 오 여기 편해. 집사 가방 위가 편해. 누가 봐도 너무 불편해 보이는데. 여기 뒤에 울퉁거리고 앞에 울퉁거리고 이거 100일 것 같은데 괜찮아? 봐봐. 괜찮아. 바바는 요즘 이렇게 누가 봐도 불편해 보이는 곳에서 항상 휴식을 취하고 있다. 혹시 여집사가 임신을 하면서 뭔가 변화가 느껴지니까 여집사 물건에 집착하게 되는 것일까? 고양이도 집사의 임신을 호르몬의 변화, 행동 패턴의 변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알아차린다고 하던데 혹시 그래서 그런 건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겁나 무기력해 보여 너. 나이도 어린 게 이렇게 무기력해. 아니 에어컨도 틀어줬고 시원한데 말이야. 왜 이렇게 하루 종일 졸려하냐? 봐봐. 응? 어이구 졸려. 어이구 졸려. 바바의 다음 최애 장소는 어디가 될까? 그 장소가 어디든 귀여운 건 마찬가지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끝!